뭐가 마음에 안 들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대요. 전 좋기만 하더만. 야, 배옥희. 너까지 이럴 거야? 애미야. 네, 아버님. 웃기지 말라고 해라. 아버님이 당신 웃기지 말래요. 엄마, 아버지. 가니? 잘 갔다 와라. 잘 다녀와. 어, 고마워. 서방님, 웨딩 촬영 잘하고 오세요. 아유, 재수, 아기 가진 거 축하해요. 우리도 바로 가집니다. 기들리세요. 네, 기대할게요. 서방님이 큰형님 네 앞지르나 볼 거예요. 아, 그리고 형수네는 방 뺀다면서요. 아, 빨랑, 당장, 빠른 시간 내로 빼. 어? 손가락, 야, 임마. 내가 들어와 살 거니까 빨랑 방 빼. 응? 그리고 엄마, 미란이 주전장가 뭔가 한다고 나간다니까. 어, 미풍이 미란이 방으로 옮기고 나는 바로 방 튼다. 봉사 불러. 알았지, 엄마? 아이고, 인사가. 어서 가기나 해. 신부 기다리겠다.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예, 다녀와라. 그럼. 잠깐. 나 오늘 멋있어? 아이고, 멋있어. 아이고. 안 밀어줘? 알았어. 야, 나는 이 결혼에 반대라니까, 어? 나는 왜 그러냐? 빨리 들어가긴. 아, 왜 때려? 나는 무조건 반대야. 어? 이렇게 해서 대풍이하고 복실이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요? 우선 선풍신에는 동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지 씨, 엠주세요, 엠주. 다리 힘드세요. 다리 힘드세요. 아, 내 죽어봐. 성님 네도 아이를 낳았죠. 성님 말이 동생 잘 보고 있어야 돼. 네.
보먹고 왔다. 고마워. 우리 이쁜소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요. 고모는? 부엌에 있어요. 응? 예, 어머니 김치전 했는데 좀 가져갈까요? 야, 마침 출출했는데 잘 됐다. 빨리 가지고 와. 아, 그리고 내가 저번에 김치 보내준 통 있잖아. 그 통 가져와. 은진아, 너나 어쩜 니네들은 김치를 가져오면 그렇게 통 가져올 생각을 하나니? 이번에도 통 안 가져오면 김치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나 왔어요. 우리 수로도 왔어요. 왔어요. 아,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김치통 가지고 바로 갈게요. 네? 김치통 물고 할머니 집 갈까요? 우리 예쁜 수로. 네. 그리고 저희 막내 도련님은 그의 대학을 못 가고 다음에 대학을 갔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습니다. 충성! 자, 통일병. 이병 송미풍. 니엔 진짜 미인이더라. 이병 송미풍. 하나야! 하나구나! 하나야! 아, 그래, 하나야. 아, 이렇게 많이 컸어. 하나는 도련님 부대에서 도련님 애인으로 통한답니다. 응? 이거 봐봐. 어? 왜 이렇게 됐지? 아, 여보세요? 장인어른 안녕하셨습니까? 아하하. 아, 물론 우리 복실 강아지하고 저는 잘 있지요. 아하하. 아, 물론 장인어른의 재산에 관해서 저희 부부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하하하. 근데요, 저 우리 저 복실 강아지가 아직까지는요 여기에 살고 싶어해서요. 외기는요 앞집에 큰 동서 살지요, 뒷집에 작은 동서 살지요. 또 저도 앞집에 형 살지요, 뒷집에 동생 살지요. 재밌잖아요. 아씨, 머리가 이게 뭐예요, 머리가. 그러면 고스톱 칠 때 마눌님께서 이기셨던가. 고스톱에서 졌다고 마누라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장현은 아무튼 저기 미연 씨 남편 제부한테도 꼭 전해주십시오. 병원 잘 지키고 있으라고. 저희가 곧 간다고요. 예? 아버지 놀러오세요. 아버님이 안부 물으세요. 아, 저희 아버지하고 아버님은 어떻게 됐냐고요? 자, 얘도 이렇게 보스 스스로 보스입니다. 사돈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복분자술 한잔 하시고 회포를 푸시는 게. 아, 그러죠. 아, 그런데 오국장도 부를까요? 아, 오늘 근성은 빼고 우리끼리만. 자, 이래 보겠어. 자, 한잔 보시죠. 자.